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는 설동주라고 합니다. 지금 펜드로잉의 시작이 호주에서 시작이 됐어요. 뭐냐면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길에서 캐리커처를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손님이 없거나 할때 다른 이제 풍경이나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노트에다가 펜으로 이제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이미지들을 모으다 보니까 도시의 이미지들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티를, 도시를 트래킹, 걸어 다니면서 이미지들을 수집한다라는 느낌으로 만든 거죠. 방식이라고 하면은 일단 걸어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그 풍경들을 사진으로 많이 담아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나중에 한번 다시 보면서 괜찮은 것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이제 다시 펜으로 옮겨서 이제 또 작업을 하는 거죠. 이게 펜드로잉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런 레퍼런스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콜라보를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거를. 이케아 좋아합니다. 이케아 여기 이케아 이것도 이케아. 네, 많은 이케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네, 이케아가 너무 좋은 게 심플한 그 형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거를 보면은 되게 뭔가 막 거기다 채워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이 테이블 세 개는 연결을 해서 제가 찍은 파노라마 사진 중에 을지로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리면 딱 맞을 것 같고, 툴에는 오브제 중에서도 제가 요즘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아마 패턴화 시켜서 그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요 그린 거 자체가 그 세운상가 옥상 꼭대기 가면은 보이는 이제 뷰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그 뷰를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을지로 재개발에 대한 조금 아쉬움도 있고 좀 아까운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시선이나 장면이나 풍경이나 되게 오래된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러운데 진짜 그 몇십 년의 그 세월 자체가 전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쉽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버려지는 거. 어떻게 보면은 세월의 흔적 같은 게 제대로 기록조차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록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제 그림이 어떤 사람들한테 되게 큰 영감을 주거나 딱 보고 막 감동을 받거나 그렇게까지는 사실 기대하진 않아요. 다만 제가 제 그림을 그리면서 기록했던 그 순간이 있고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 여기 알아. 나 여기 가봤어. 이거 그거 아니야? 그런 정도의 되게 소소한 기쁨만 드려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멋있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많이 연락 주시고요. 준비되어 있습니다.